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가 운영하는 선박 에스페란자호가 인천항에 입항해 일주일 동안 머물며 다채로운 행사를 벌였습니다. 서울사무소 개소를 축하하고 2012 희망에너지 투어를 목적으로 인천항을 찾은 에스페란자호는 친환경 에너지 혁명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영철 기자입니다. 에스페란자호는 지난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개소된 것을 축하하고 친환경 에너지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지난 16일 인천항을 찾은 에스페란자호는 승무원과 환경 전문가 등 20명을 태우고 내항 일부 뒤에 접안해 있습니다. 싱가포르과 대만을 거쳐 한국에 들어온 에스페란자호는 일주일 동안 인천항에 머문 뒤 부산과 삼척을 거쳐 다음 행선지인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행사는 지난 19일 국내외 언론인을 초청한 프레스 컨퍼런스와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2012 희망 에너지 투어를 목적으로 항해를 시작한 에스페란자호는 올해 처음으로 한국판 지속 가능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제작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So we see how Korea could convert the entire energy sector for sustainable renewable energy without fossil fuels, without nuclear fuels and actually getting better off in terms of employment and energy costs. 두 번째 행사는 지난 20일 송영길 인천시장과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그린피스 서포터즈와 인천시민, 주한 외국인 등 2천여 명을 초청한 선박 공개 행사와 사진전을 끝으로 23일 인천항을 떠났습니다. 지난 1969년 미국의 지하 핵실험을 반대하기 위해 설립된 그린피스. 네덜란드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 41개국에 걸쳐 28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그린피스는 환경 보호와 세계 평화를 위해 거친 파도를 헤치고 오늘도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이영철입니다.